자, 지금 현재 1580 17번 한예원 씨가 3,242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바뀌었네요. 1580 16번. 김태우 씨 1,367표를 받으셨습니다. 김태우 씨. 예. 김태완 씨죠. 아, 김태완 씨 찾아옵니다. 예. 어떠세요? 지금 조금 부족하게 나오셨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표 주신 거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아슬아슬하면서도 네. 항상 끝까지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주고 네. 끝까지 또 이렇게 남으시는 모습이 그리고 예. 지금 하위권은 사실 굉장히 근소한 차로 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참 소중합니다.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뜻 보면 또 선거방송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네.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연기자라는 분에게 이렇게 소중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약 1분 후에 ARS 전화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그 사전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981분이 우리 조사에 참여를 해 주셨고요. 인터넷 사전 투표는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여운 씨께서 1,989표를 얻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최종 결과 발표는 ARS 전화투표와 인터넷 사전투표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가 총 더해진 합산 점수가 한꺼번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좀 반대편부터 네. 이렇게 네, 끝번호부터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결과를 보게 되는데 왜 손 붙잡고 계십니까? 네, 박진영 씨, 여기 왜 손을 붙잡고 계세요? 이 자리가 워낙 떨리는 자리라서 네. 이렇게 친구의 같이 떨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1501번 김범 씨는 지금까지는 늘 맨 뒤에서 있다가 맨 나중에 올라왔잖아요. 네. 맨 처음부터 서 계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물론 기다리는 것도 해보고 싶지만 먼저 내려가는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시 손 잡아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누구 점수부터 할까요? 박재정 씨 점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1580-18번 박재정 씨 점수, 최종 점수 공개합니다. 자, 모든 점수를 합한 점수가 합계돼서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과연 몇 점을 얻으셨습니까? 4,144점. 자, 이번에는 1580-19번 김범 씨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무대 밑으로 내려갈까요? 김범 씨, 최종 점수 보여주세요.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네, 3,688점으로 박재정 씨 통과입니다. 내려오시죠. 자, 이번에는 1580-17번 한예원 씨가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박재정 씨 굉장히 미안해하면서도 약간 우리 앞에 지나갈 때 씩 웃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네, 자, 한예원 씨는 지난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서 계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번 주는 더 긴장이 많이 됐고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예원 씨의 점수 보겠습니다. 최종 점수 보여주세요. 네, 인터뷰하면서 지금 긴장을 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후회를 하시는데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그랬다. 자, 점수는 6,242점. 한예원 씨 통과. 네, 무대 밑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다음은 김태완 씨입니다. 네. 김태완 씨는 현재 있는 연예인 중에 라이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완 씨.
저는 라이벌이 없고요. 네. 제 자신이 라이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번은 또 이승엽 선수를 라이벌로 생각한다고 해주셨죠? 아, 최종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0 116번 김태하 씨 최종 점수 공개합니다. 자, 항상 아슬아슬했지만 자, 과연 끝까지 남아주셨던 우리 김태하 씨 네, 3253점 네, 김범 씨가 무대에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1580 15번 정구현 씨가 김태원 씨와 함께 섰습니다. 정구현 씨, 오늘 보여준 모습 만족하십니까? 네, 오늘 머리 세팅도 하고 신경 많이 썼거든요. 예쁘게 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구현 씨, 최종 점수 공개합니다. 자, 눈이 큰 정구현 씨. 과연 몇 점을 받았을까요? 네, 3440점으로 정구현 씨 통과합니다. 자, 다음은 1580 13번 김태우 씨가 무대에 섰습니다. 네, 김태우 씨는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제 입으로 좀 그런 말씀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장동건 선배님. 장동건 씨? 죄송합니다. 닮은 사람 말 죄송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 말. 똑같습니다. 예. 네, 자, 최양락 닮은 MC 남희석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최종 점수를 공개합니다. 자, 장동건 씨를 꼭 닮은 김태호 씨. 과연 몇 점을 받았을까요? 네, 3,363점. 아주 근소한 차네요. 네, 김태호 씨 통과입니다. 자, 다음은 1580 12번 안재민 씨입니다. 자, 김태호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걸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 후회라뇨. 저에게는 정말 큰 경험이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할 걸 이 자리에서 많이 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재미 씨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미 씨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과연? 네, 4,608점. 안재미 씨 통과입니다. 네, 다음은 1580 11번 박혜영 씨 무대에 섰습니다. 자, 박혜영 씨,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요. 과연 박혜영 씨는 최종 점수를 얼마나 받았을지. 자, 최종 점수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에 남게 되는 후보자가 이번 주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네, 3,622점. 박혜영 씨,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현 씨. 김태현 씨. 아까 리허설 할 때 사실 하필이면 오늘 탈락자 리허설을 해주셨어요.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 더 멋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네, 김태환 씨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냥 드린 모습이 아니라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자, 앞으로도 혹시라도 김태환 씨 원하시는 분들은 이 네, 팬클럽이 있으니까 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려가 주시죠. 아, 오히려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보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김태현 씨,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네.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야, 오히려 들어가시면서 딱 부탁드려요. 야, 웃어줘, 웃어. 아,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죠. 정말 남자다운데요? 네. 좀 안타까우시죠? 네. 어떤 사람입니까? 늘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직 많이 못 보셨는 부분이 많은데. 네. 네. 안타깝네요. 그래요. 이렇게 많이 아시는 사이는 아니신가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드라마의 주인공을 뽑는 생방송 서바이벌 스타 오디션. 이제 남은 후보자는 7명입니다. 7명 중 최종의 생존자는 누구일까요? 네. 자, 다음 주에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테스트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